요즘 애교 이제 나한테 애교를 해야지요. 우리 아까 엄마가 그러잖아. 유튜브에서 너무 잘 보고 있다고. 떴다 라이브 형 다 아이고 요즘 노래 다 잘해요. 근데 이제 나는 왜 좋아하시냐면 목소리들을 좋아하시더라고. 한자 빨고 왔나? 이것들이 해피님은 카메라 뒤에 앉아갖고 한잔 했나? 그래 아이고 인생 뭐 사람이 몇 명인데 이거 갖고 되겠는겨? 이만원 자 그러면 우리 엄마들이 옛날에 많이 불렀던 노래 우리 품바님들 중에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 없더라고. 저도 이 노래를 우리 팬분 중에서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난다고 이 노래를 신청해가지고 제가 배우기도 알던 노래인데 다시 한번 또 배우게 된 노래 중에 정훈이 씨 노래 꽃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날파리가 벌써부터 이렇게 날리네. 올해가 좀 많이 더울 것 같아. 비가 좀 한번 시원하게 다음 주 월화수에 좀 왔으면 좋겠네. 비가 오더라도 주말 좀 피해갖고 오면 좋지 우리도. 알았어요? 아우 누가 저렇게 먹인겨. 남자들은 안 먹고 여자들만 퍼먹이는 기분이네. 그래 가끔은 이렇게 남자들이 대신해갖고 여자들이 먹고 그래 안 먹어서 안 취해서도 취한 척 해야 돼. 자 갑니다. 차렷 경례. 네, 이 노래 끝나면 또 신나는 노래. 우리 경주분들이 그 보릿고개 좋아하더만. 낮에 매일 보릿고개 해달라고. 왜 이렇게 못 살았나봐. 진단을 피고 생각을 다해 두고두고 그린 사랑 잊지 못해서 찾아오는 길 그리워서 찾아오는 길 꽃잎에 눈 맞추고 사랑을 주고받았지. 지금은 어디 갔나 그 시절 그리워지네. 꽃이 피면은 돌아와줘요 제가 우는 오솔길로. 꽃잎에 힘 맞추고 자꾸 질질 새가지고 오른쪽이 헐었어. 낮에도 분위기가 이러면 얼마나 좋냐? 낮에는요 언니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? 잘하나? 아니 입들을 그렇게 누가 붙인 아 엿도 안 먹어. 낮에 엿 먹어서 입이 붙었다지만 말도 안 해요. 몰라 언니 이 분위기하고 완전 정반대요. 아주 우리 낮에 힘들어 죽겠어 아주. 얘 막 이런 거 주고 그러노. 아이고 아니다. 너무 좋나. 아이고. 알았다. 당신께만. 야, 당신, 돈이 먼저지, 씨. 당신께만 하나 가자. 당신께만 여자 길을 가면 돼. 아휴, 저 대고 뭐 어디서 이렇게 퍼먹고. 퍼먹어야 돼, 가봐.
인생 뭐 있나? 아이고. 근데 오늘은 되게 극단적이야, 사람들이. 저렇게 부부끼리 퍼먹고 오든가, 이렇게 여자들이 부부지, 그러면, 아이고. 부부 맞지? 그럼, 아이고, 부부 맞아. 딱 봐도 바라필 얼굴들이 아니야. 그럼, 아이고, 우리 보면 안다. 방구당이다. 하이야, 보자, 언니. 신랑들은 집 나간 지 오래됐네. 돈 벌러갔구만. 아니, 우리가 하는 얘기는 웃자고 하는 얘기지요. 아이고, 어떤 멍청한 것들이 우리가 하는 멘트에 마음 상하고 막 신고도 하는 분이 있나 봐. 그러지 마세요. 그럴 것도 뭐하러 밖에 나와요. 그냥 뉴스나 보고 앉아있어. 그럼 꽃이 언제 떨어지는가, 비가 언제 오는가. 여기도 신랑들 밥 먹여놓고 나왔나? 아니요? 잘했어, 잘했어. 인간들이 한 30년 헤매겠으면 지들이 한 끼 정도는 해결을 해야지. 뭐예요 이런 거. 진짜 우리 방댕이 말 맞다나. 달린 것들 하나 소용없네. 앉아도 되는데. 아니다. 누가 보면 내가 언니 너들한테 삑 뜯으러 온 것 같잖아. 오빠 걱정 마. 나랑 눈 마주치지만 않으면 돼. 자꾸 내 눈치를 자꾸 봐. 오빠도 혹시 주머니 이런 거 있나? 없나? 하나 같이 가. 하나 같이 가. 가다가 저 핫도그 하나 사 먹어라. 이런 거 싫어하나? 아씨, 5만원짜리 줄걸 그랬나? 우리가 특히 홍단이는 유튜브 봐서 아시죠? 좀 저는 짓궂게 해. 막말로 대한민국 각설이들 많어. 근데 솔직히 까놓고 해갖고 그래 많아도 존나 많아. 나 같은 애 없다. 아이고 다 큰 애가 없어요. 얼굴 크지, 젖 크지, 배 크지. 딱 유일하게 작은 거. 응? 어딘지 알지? 말 안 해도. 난 종아리도 크다. 난 다 커. 다 커. 다 자연산이다 내가. 이게 언니 다 큰데 다 좋은데요. 이게 누우면 젖이 없어 진짜. 언니 너도 그래? 아유 딱 좋다 사이즈 보니까. 크다고? 니네는 입 좀 확 닫았으면 좋겠어 아저씨. 카메라 뒤에 앉아갖고. 왜냐면 이 카메라에 소리가 엄청 크게 들어가거든. 그냥 환장하겠어. 당신께만? 당신께만? 잘 어울 것 같아요, 목소리에. 눈 감으면 끝내줘. 대신에 눈 뜨면 환장요. 난 몰랐는데 우리 동창놈이 그러더라고. 노래방을 잘 안 가는데 동창 모임에 한번 갔어요. 제가 강원도 철원이라. 또 우리 친구놈들이, 제 이름 본명이 있거든요. 야, 진짜 끝내준다 그래. 근데 미치겠대. 눈만 뜨면 환장하겠대. 새끼가. 밤에 불 꺼봐라 얼마나 죽이는데. 음악 큐. 노래는 뒤로만 들으면 돼야.
아니라 마음속에 영원한 꽃이라 노래 좋아하니까 가지마를 먼저 주세요. 가지마 보릿고개 다 여자 키로에서 140 템포로 두 곡 이어서 갈게요. 난 진짜 우리 엄마가 아까 내가 엄마 나 이거 관리하는 몸이야 그 웃으시더라고. 어미 저는 잠을 길게 못 자요. 그거 너무 이게 우리가 난장이라는 거 하는데 난장 공연을 하다 보면 잠을 좀 많이 자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 2, 3시에 자요. 아침 7시면 깨요. 그리고 2시 또 저는 이게 갱년기가 오는 나이다 보니까 2시간 잠을 깨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낮에. 난 또 가끔 무서워. 막 남자들이 이렇게 모텔에 쳐들어올까 봐. 근데 한 번도 당해본 적은 없어. 왜 자다 일어나서 잠이 안 오면 뭘 먹잖아. 그러니까 몸매가 관리가 되는겨. 언니들은 소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잘 안 드시잖아. 5시 이후로 뭐 6시 이후로 식사를 안 하시잖아. 근데 우리는 끝나면 보통 12시에 밥을 먹어야 돼. 아침에 10시에 먹고 밥 먹을 새가 없어요. 그냥 커피나 한 잔 먹고 누가 빵 사오면 빵 먹고 이렇게 있어요. 그리고 여기가 경주빵이 유명하더만 아주 질리도록 먹어요. 근데 먹어도 맛있어요. 그 동그란 거 보리빵이 뭐니? 하여튼 그것도 맛있고 찰보리빵, 찰보리빵하고 요 조그만 거 그것도 맛있고 보리떡도 맛있고 재진이 입 좀 담아. 언니 여기 카메라가 시끄러워갖고 난리야. 입 좀 그냥 지랄하고 오늘 야 내일 막걸리 좀 뿌려라. 한 놈 보내니까 한 놈 오고 한 놈 오늘 이상하게 그래. 여기가 수맥이 흐르는 것 같아. 언니 경주 시민이시죠? 이거 전국 팔도로 다 나가요. 해외로 나가요. 니네 동네 아니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좀 조용히 좀 입 좀 다물어. 왜냐면 지금 방송에서 저희 방에 지금 300명이 보고 계시고 여기 한 총 하면 7,800명? 1,000명 가까이 보고 계시는데 저 소리가 엄청 크게 들어가. 왜?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이 유튜브가 너무 발전이 돼가지고 뭐 부산에서 못 오시는 분이 보시고 미국에서도 보시고 일본에서도 보시고 진짜 그래요. 자 소리는 조금 자제해서 이게 너무 흥이 나는 걸 이해하겠는데 아이고 봐봐요. 우리 또 못 오시는 분이 우리 방울이 언니가 내일 주말에 오실 이렇게 후원이 들어와 계좌로. 현금 없다고 어렵거나 노하지 마시고 계좌번호 불러드립니다. 010-6282-5008-09 농협이고요. 받는 사람 이름은 김땡중, 김하중입니다. 진짜로 못 오신다 이렇게 도움도 주시고요. 자 차려 그 형님 우리 방울이 언니 전이 때문에 말을 못. 방울이 언니 소중한 계좌원 짱미니 짱미니 먹고 사는 홍다. 잘한다. 저 입고 있는 거 내 옷이에요. 너무 잘 찍네 우리 언니. 이쁘게 나왔는데? 동영상 이거. 동영상? 너 이모 안 왔을 때 왔어 안 왔어? 왔어? 아야 웃지 마요. 허리 고개길